한 남자가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뽑고 보내기를 반복합니다. 그러기를 10여 분, 일을 마친 듯 짐을 챙겨 나가는데 현금 인출기 위에 놓아두었던 자신의 빨간색 지갑 챙기는 걸 깜빡했습니다. 한 시간 뒤 돌아온 남성이 지갑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고 직원에게 물어둬 봅니다. 포기하고 나가려는 순간 경찰이 들이닥쳐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현금 인출책인 25살 조모 씨를 체포합니다. 조 씨는 현금 인출기에 놓고 간 지갑 속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가 여러 장 발견되면서 의심을 샀습니다. 카드 명의가 우선 전체적으로 틀렸고 비밀번호까지 적혀 있는 것 같아서 의심스러워서 신고하게 됐습니다. 말을 걸며 시간을 끈 은행 직원의 기지로 도망칠 시간도 뺏겼습니다. 도 씨에게 인출책 일을 소개해준 친구 24살 서모 씨도 붙잡혔습니다. 카드에서 돈을 뽑아서 넣어주면 돈을 준다. 거기서 그냥 시키는 것만. 인출책 역할의 대가로 조 씨는 52만 원을, 서 씨는 700만 원을 챙겼습니다. 경찰은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전달했습니다.